고구마 줄기예요. 이거 포대당 농장에서 갓 수확해온 고구마 줄기. 오늘은 고구마 줄기 맛나게 볶아볼게요. 송고추 하나, 청양고추 하나. 어슷하게도 점점 떨어지시는데요. 고추씨 제거해서 볶아주시면 깔끔해서 좋거든요. 고추씨 제거하시면 좋아요. 양파도 3분의 1 정도만 사용해서 넣어줄게요. 고구마 조기를 삶기 위해서 여기 물을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. 여기에 소금 1/2 넣어서 이렇게 녹여주세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구마 조기 넣어주시고요. 고구마 조기를 삶으실 때에는 팔팔 끓는 물에 고구마 조기를 넣고 5분만 삶아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식혀주시면 좋아요. 마늘 3분의 2, 국간장 2, 들기름 3개, 연두 에센스예요. 이거 2개 정도 넣으면 간이 잘 맞고 감칠맛이 나요. 이제 재료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볶아주세요. 보글보글 볶아지는 동안 이렇게 깨를요 미리 갈아 놔주세요. 요 고구마 줄거리는 들깨 넣어서도 볶고요. 이렇게 참깨 갈아 넣어서도 볶으면 맛있거든요. 이도저도 다 맛있어요. 고구마 줄거리가 지금 볶으면서 보글보글 끓죠? 그럼 이때 고추와 양파를 다 넣어주시는데요. 양파가 들어가면 달짝지근한지 단맛이 나면서 맛있거든요. 그래서 양파 넣어서도 한번 볶아보세요. 요맘때 고구마 줄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. 이 고구마 줄거리가 정말 밥도둑이에요. 꽤 있죠? 갈아놓은 거 다 넣으세요.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참깨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아요. 근데 고소한 맛을 더 업시켜주는 기는 해요. 갈아서 넣으면 고구마 줄거리가 마무리됐을 때 들기름 반 숟가락만 이렇게 넣어서 부적부적 해주신 다음에 불 끄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고구마 줄기 볶음을 맛나게 조물조물 볶아봤어요. 제 영상 보시고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